stage is yours.
또 K-POP이라는 장르를 만들어서 한국의 아이돌 산업을 세계화하는 그런 여정을 저도 모르게 그림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지적 재산권은 저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어 주었습니다. K-POP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또한 되어 주었습니다. K-POP은 제작자 또 프로듀서의 초기 투자 자본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드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무대에 데뷔하기 전까지 아이돌 지망생들로 스카우팅을 하고 발굴 하고 또 트레이닝하고 육성하는 수년의 기간을 거쳐서 저는 시작을 했고 지금 우리의 K-POP은 그렇게 해서 세상 놀라게 하는 음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의 아주 훌륭한 프로듀서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은 이런 때에 작사, 작곡가의 가수들의 활동에 대한 권리와 또 물질적 대가를 보호해주고 그들의 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됐습니다. 제가 창업했던 SM 엔터테인먼트는 음반, 음악, 공연, 방송,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길거리에 그 불법으로 녹음 테이프가 너무 즐기했던 그런 시절로부터 지금처럼 음악 작품들의 뭐 식별 코드가 일일이 다 부착되고 그 사용자가 트래킹돼서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는 때를 다시 돌이켜보면 아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가 알 수 있게 됩니다. 1926년에 설립돼서 거의 100년사를 맞이해가는 이 CSR이 작곡가, 음악가, 사진작가, 화가, 드라마, 뮤지컬, 뭐 영화, 시나리오, 우리 유지태 지도가 계시지만 또 감독, 작가 등 전세계 모든 콘텐츠 창작자들의 삶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해왔는지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빈 여러분들, 총칭하여 컨텐츠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음반 영화 출판 업계는 이를 소비자와의 사이에서 매개하는 플랫폼들의 혁명적인 변화, 진화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쇄 매체와 라디오에서 영화와 텔레비전으로 변화되고 또 텔레비전, 구미디어에서 인터넷과 이메일로 진화했고 이것은 또 빠르게 SNS로 이동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아시다시피 AI와 챗봇의 기술이 빛과 같은 속도로 창작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간과 똑같이 생긴 혹은 더 어쩌면 매력적인 외모와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인간 팬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팬들의 질문에 이제 실시간으로 대답까지 해주는 창작자들을 대신해서 팬들과 또 소통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AI 챗봇은 조만간 우리 인간 저마다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어쩌면 연인으로서의 어쩌면 그렇게까지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AI 챗봇 빌리버입니다. K-POP과 AI의 접목은 K-POP이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K-POP에게는 그럴 것으로 확신합니다. K-POP과 AI의 접목은 제가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컬처와 테크놀로지의 융합이며 셀러브리티와 프로스머인 팬들과의 더 길고 더 폭넓은 전면적인 만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전면적인 만남입니다. AI 챗봇은 이미 텍스트 생성, 또 음악 작곡, 이미지 창작에서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셀러브리티와 팬들의 만남을 매개하는 이 AI 기술의 진화에 발맞춰서
컨텐츠 산업자들도 빠르게 비즈니스 구도를 만들고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AI는 창작물의 원창작자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슈를 그러나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재산권 침해입니다. AI 챗봇이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며 컨텐츠를 생산해낼 때 어디까지를 과연 원창작자의 저작권으로 볼 것인지, 또 어디에서부터가 AI의 새로운 창작물로 볼 것인지에 관한 기준이 우리에게는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둘째는 불법 복제 배포입니다. AI 챗봇이 불법으로 다운로드된, 임의로 올린 그러한 컨텐츠를 익히고 사용하거나 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따라서 배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셋째, plagiarism, 즉 표절입니다. AI 챗봇이 소비자와 대화를 할 때 어떤 창작물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발췌해서 이것을 합성하였는지 식별되지 않으면 창작자의 컨텐츠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무차별적인 도용을 당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넷째는 위와 같은 일들로 인해 확실하게 대중에게 인지되어 있지 않은 그런 많은 작품의 창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이 전혀 보호되지 못하는 상태로 세상에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이것은 결국 창작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창작자들이 가져가야 할 수익으로 인한 선순환 구조가 바로 이어지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창의성이 가장 존중되어야 하는 문화산업이 발전되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구조로 변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창작자들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AI 챗봇이 보이스 피싱에 이용되는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기 저편에서 다급하게 들려오는 그런 목소리는 아주 다급하게, 그러나 분명히 내 아내이자 내 자식의 목소리입니다.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채굴한 AI 챗봇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목소리와 스토리에 나 자신마저도 의심 없는 믿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보이스 피싱을 넘어서서 실제와 똑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진 아바타의 페이스 피싱, 결국은 아바타 피싱, 이러한 것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AI 챗봇의 기술의 발달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새로운 삶의 좋은 질을 만들어줄 것이지만 이로 인한 문제들도 적시되어야만 합니다. 시삭을 비롯해서 각국 기술 컨텐츠 관계 정부기관 그리고 관련 협회들은 이에 관한 법과 정책 정비를 정말 빨리 미리 서둘러 주셔야 할 것입니다. 왠지 아시죠? 네, 법은 늘 너무 많이 아주 느리게 모든 것이 일어난 다음에 그때도 결국은 정비가 안 되는 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리 빨리 우리 시사에서도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규가 제정되어야 하고 저작권 침해 방지 기술의 개발 및 세계 이제 우리 모두가 똑같은 어떤 표준, 기준화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AI 챗봇과 아바타, 로봇 등에게 일종의 주민등록증, 즉 ID가 발급돼서 실명제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여러 번 얘기해왔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빌려서 제가 늘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 많이 국한되어 있는 얘기로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아직도 실명제를 하지 않고도 댓글을 달 수 있는 SNS 사이트 등이 많다는 것입니다. 언론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아무리 작은 사이트라도 모두 실명제를 해야 한다고 저는 이 기회에 한번 주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스마트 계약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 조건이 실행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계약은 일정 금액이 입금되면 잘 아시다시피 자동으로 상품 배송 또는 서비스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블록체인에 기록되어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 명확히 정의됨으로써 계약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한 나라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모두 우리가 지금 가장 아껴야 되는 그런 시간, 결국은 시간적으로 또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컨텐츠 사용료의 지급, 라이센스 관리 등에서 저작권자의 관리를 자동으로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스마트 계약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원화를 이루게 된다면 이는 창작자들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받는 데에 최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마트 계약은 또 하나의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창작은 어디에서나 또 누구에게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현실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이 세계적 기준 속에서 컴퓨터로 체계화된다면 지역 시스템의 낙후로 인해서 자신의 창작물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사는 이들에게도 고른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한 곳, 또 동남아시아, 아직도 뭐 남아메리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남아메리카에 사는 어떤 청년이나 어떤 소녀, 어린 소녀도 음악을 만들 수 있고 또 만들고 싶고 어떤 때는 만들고 이를 등록한 후에 그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저녁 뭐 식사를 하고 집에 가다 말고 또는 뭐 밤하늘에 뜬 별을 보고 우리가 감성에 빠져서 또 어떠한 글을 쓰게 되고 또 노래를 읊조리다가 그것을 새벽 2시에 만약에 어떤 플랫폼에 자신이 직접 만든 그날 떠오른 그러한 창작물을 올렸을 때 그걸 지구 반대편의 어떤 프로듀서가 보고 이거 너무 좋다 그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또 그것이 필요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즉시에 그 창작자의 부자에 저작권료가 바로 들어가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한 효용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는 일들을 일반 현장노동, 즉 시간을 쓰고 노동을 하는 즉 용역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문화 창작 발전에 큰 저해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AI의 세상은 우리 창작자들에게 엄청난 기회의 세상이자 저작권과의 전쟁 시대를 예고하고도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점점 더 신의 영역에 가까워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또 심지어 신이 되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 보면 그런 말도 많이 있고 모든 것이 신과 같이 된다.
라는 뜻의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신의 가장 큰 특징은 창조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창조는 신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점점 더 그래서 창작을 더 하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간들은 점점 더 많은 창작물, 즉 컨텐츠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AI를 활용한 창작물인 컨텐츠 또한 더 빠르게 점점 더 많이 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피지컬과 버추얼 세상에서 1대1인 트윈 세상을 지나서 버추얼의 인간들이 아바타가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될 것이고 더 많은 창작물이 어쩌면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저작자의 보호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심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산업혁명 이후보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익스포넨셜리 그 기하학적으로 빠르게 곡선으로 올라가고 있는 현재와 아주 가까운 미래에 해야 할 정책 정비, 세계 기준 설정, 컴퓨터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컨텐츠 생산자들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AI의 세상을 여는 데에 우리 CSAC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CSAC의 한국총회가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 오신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한국을 즐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